마이크 좀 치워야 되니까. 미쳤다 미쳤어. 이쪽으로 가야 돼. 더 치워야 돼. 잠깐 배달 오면서 이게 500g? 무게를 왜 재? 어? 잠깐만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니 나 마흔 되려면 3년 남았는데? 마흔 되려면 3년 남았는데요? 2년. 왜 2년이지? 이제 3일까지 한 달 뒤면은 그러면은 3년 맞잖아. 왜 줄이지? 2년 1개월입니다. 그러네 곧 2년이네. 내가 안 슬픈데 주변에서 슬퍼하면 난 그게 더 짜증 날 것 같은데. 닭이 찌만하다. 약간 말라 삐뚤어진 닭 느낌. 아. 진짜 안 노렸는데? 진짜 안 노렸는데 나? 손을 안 쓸 수가 없어. 이거 마이크 때문에 초점 나가거든요, 형님. 마이크를 좀 치우라고? 네. 이렇게? 됐나? 마이크 이렇게? 네. 아예 마이크를 화면에 치워버려?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지. 뻑뻑해. 이 안에 있는 밥만 팔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이거 먹는 건데. 뻑뻑해. 아마 기름이 너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구운다. 코안 만나게 해주셈.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 저기야, 구도로 통닭이라고. 이름이 구도로. 이거 안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들어있거든? 안에 들어있는 게 밥이 들어있어. 밥. 이게 맛있어. 찰밥. 근데 뭔가 이 닭은 진짜 별로다. 너무 뻑뻑하다. 되게 뻑뻑해. 이름이 왜 구도로인지는 나도 모르지. 구도로가 아마 구도로라는 곳이 있나봐. 거기 시작한 걸 수도. 지역이야. 거기서 이제 시작했나봐. 전국에 체인점 있고 막 그러던데. 야, 인천에 구도로라고 있구나. 인천 가정동에서 신곡동을 잇는 구도로길 한편에 낡은 트럭 한 대 이건 좀 맛있겠다. 퍽퍽해. 퍽퍽한데? 왜 퍽퍽하지? 길가에 다마스에서 파는 전기통닭 느낌인데.
딱 봐도 엄청 퍽퍽해 보이지 않나 이거? 많이 퍽퍽해 보이지. 와. 수분이랑 다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와. 이건 뭐 이렇게 소스 찍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야. 너무 퍽퍽한데? 아까 넓적다리살 또 먹었는데 뻑뻑했단 말이야? 엄청 가슴살은 더 심하겠지? 너무 뻑뻑하니까 씹었을 때 이게 이빨끼리 닿았을 때 쩍쩍 소리가 나. 이빨 뗄 때. 와. 와, 너무 뻑뻑하다. 백숙도 이렇게 뻑뻑하지 않을 거야. 백숙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아, 너무 뻑뻑하다. 뭐냐 이게. 하지만 이건 맛있겠다. 이거. 밥. 찰밥. 이게 제일 부드럽다. 비싼 밥이네. 비싼 밥이야. 그냥 닭 그 기름 냄새 이런 게 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죽은 아니고 닭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 맛있네요. 자연스럽게 쫙쫙 소리가 나네.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아깝지? 거의 4만원 돈이야 둘 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한 두 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닭다리살 순살 구이라고 하는데 뻑뻑해 얘도. 얘도 뻑뻑해. 나는 목 야, 쟤 목도 뻑뻑하냐?
이렇게 생겼어 목. 뼈가 안 느껴져. 얼마나 넣고 오랫동안 했으면 아 콜라가 이렇게 맛있었나? 콜라 재평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전기구이가 트럭에서 팔던 그 전기구이가 프랜차이즈화 된 건데 이 구도로 통닭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밥은 참 맛있거든. 그 외에 이 마늘종 닭이라 그래가지고 주는데 와 근데 이 진짜 이 뻑뻑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먹었던 모든 닭 중에 제일 뻑뻑한 것 같아. 이거는 심각해. 수분 빠지고 기름기 다 빠지고 육즙 싹 다 빠져가지고 닭을 최대한 뻑뻑하게 만들어봐라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순수 단백질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그러니까 완전 뻑뻑해가지고 이게 진짜 고기 씹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 모르겠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난 잘 모르겠다. 취향으로 갈릴 만한 호불호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맛은. 맞아. 종이 물에다 적셔가지고 완전 뭉쳐갖고 그거 씹는 듯한 느낌이야. 한지? 한지 씹는 느낌? 어 맞아 그 느낌. 한지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얘기지. 안에 있는 밥은 정말 맛있다. 요것만 갖다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열받진 않아. 돈 날렸다는 막 그런 후회와 막 열받진 않아. 왜냐? 밥이 맛있어. 우리 껍질 맛있어. 이 닭 똥꼬로부터 해가지고 닭 등에 있는 이 모든 이 껍질들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네. 요거 요거를 껍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싹 다 뻑뻑해.
보통 이 넓적다리살에 붙어 있는 이 부위 이거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아니야. 안 그래. 근데 원래 전기통닭이 원래 그런 건가 보지. 근데 이건 이제 전기통닭이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 한번 시켜서 드셔봐. 그럼 내가 하는 얘기에 공감이 갈지 안 갈지는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근데 나는 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 맞아. 이거는 그 표현이 맞겠다. 이게 약간 좀 굳은 듯한 느낌. 굳은 통닭. 굳었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전기통닭이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매달려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기름이랑 이런 거 쫙 빠지는 거니까. 원래 맛이 그런 거 아니겠어? 전기통닭이 촉촉한 통닭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치? 원래 촉촉하다고? 그럴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 이거 자체가 매달려 갖고 돌아가잖아, 애들은 계속. 자라는 곳은 촉촉하다고.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그거 실례 아닐까? 맛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선호하는 게 아닌 거지.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닌 거지. 아, 예의 바르게 물어보면 된다고? 원래 이렇게 치킨이 좀 뻑뻑하냐고.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냥 빨리 먹고 치우고 다음에 뭐 이게 땡기면은 먹고 아니면은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장단점이 좀 있다. 밥은 진짜 너무 맛있거든. 저 완전 찰밥이야, 찰밥. 아, 이건 진짜 맛있다.
밥은 예술이야.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거. 아니, 헬스 하시는 분들도 걸을 것 같은데 그 뻑뻑함이 상상 이상이야. 나도 텐더 그런 거 가끔씩 먹고 좋아해가지고 먹는데 얘는 상상 이상이다. 마늘쪽 맛있다. 닭날개. 살이랑 뼈랑 바를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 뼈도 살 같아. 아니, 뼈를 씹었는데 뼈에서 막 역한 냄새 올라오네. 비린내 같은 막 이상한 닭 비린내 같은 게. 구토로 통닭. 이게 제일 아깝다. 안 먹을래? 자, 뭐,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전화를 왜 해?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서 의도한 대로 나온 건데 이제 나랑 취향이 안 맞는 거겠지. 그치? 원래 이런 맛인가 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계속 이제 살 씹으면서 그 막 음미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잘못된 게 아닌데. 네.
치크인으로 이갈이 하는 사람한테 추천한다고. 어, 치킨 진미채 그런 느낌이다. 어, 진미채 같은 느낌이랑 좀 비슷하긴 해. 어, 맞아, 딱 진미채야. 알았다. 이게 좀 어느 정도 기름기가 쫙 빠지면은 고소하고 담백한데 수분까지 싹 다 빼버리면 이게 완전 진미채 식감이 되는구나. 어, 그런 것 같다 보니까. 오래되면 이제 굳어버리니까 굳은 닭이라고 해야겠네. 어. 오케이, 하긴 일단은 뭐 내가 여기를 불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앞으로 시켜 먹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어. 유명세 잘 타가지고 근데 뭐 그 포터 치킨 어 그 뭐야 그 트럭 포터 트럭에서 이 전기통닭 파는 팔아가지고 이제 이거에 이게 또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잘 된 거니까 또 여기에 대한 수요층들이 또 있겠지. 어. 근데 난 여기 매장을 가본 적은 없는데 매장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뭔가 맥주랑 먹으면 또 괜찮은 조합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맥주가 또 이제 맥주 벌컥벌컥 마시고 먹기에 또 좋은 걸 수도 있어. 뭔가 마른 안주 같은 느낌도 살짝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 맥주랑 먹으면은 진짜 괜찮은 조합일 수도 있겠다. 나는 안 먹을 거야. 야, 벽에 또 갖다 놔라. 응? 여기도 또 쌓아가. 어. 그래서 나 아예 안 쓴 거야? 예. 반바지 통이 너무 넓은가? 이렇게 계속 앉아서 있다 보니까 이게 바지가 말려 올라가고 막 삼각반스처럼 이렇게 올라가네. 어. 약간 앞으로 그런 반바지 사야겠다. 허벅지에 딱 이렇게 붙는 거. 농구 반바지 있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파고 이제 올라가네. 어. 어. 실시간으로 또 올라왔네. 이 집게 손가락 논란에 발끈한 넥슨.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혐오를 드러내는 문화는 용납할 수가 없다. 아무튼 저 그 일러스터 팀 저기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일도 안 맡길 거 아니야. 이런 사례가 예전에 또 있었다 그러네. 어. 선택지를 드릴까요? 되게 건방지네.
데스티니 차일드에 제가 작업한 모든 작업물을 사용하지 않던지, 앞으로 이시스를 비롯한 페미니즘 및 메갈지지에 관련된 작가님들의 작업물을 다시 복구해주세요. 후자가 훨씬 쉽지 않겠나요? 제가 작업한 캐릭터는 2년의 시간과 같아서 굉장히 많은 곳에 남아있는데 더 이상의 퇴행은 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일자를 지우고 박탈하지 마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뭔데 자기가 여자를 대표하는 거야? 제가 작업한 캐릭터는 메데아, 미다스, 헤르모드, 헤베, 탈리아, 이미르. 메갈 싫으신 분은 부디 제 캐릭터를 보고 역겨워해 주시고 이 캐릭터들도 내려달라고 한번 누워보세요. 생각해보니 애초에 제가 사측이 부탁되기 전에 될 일이었네요. 꽤나 예전이구나. 2016년에 시프트업 자사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페미 작가가 그린 캐릭터를 삭제하겠다고 하니까 루키아나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럴 거면 나도 페미 작가니까 내 작업물도 삭제해봐라 시전. 그럼 너도 꺼져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삭제해버렸어. 졸지에 2년 작업물 증발하고 커리어가 개박살났다. 인류애를 이렇게 저버리고.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백할 게 있다면 전 작년에 페미니즘 발언 이후로 게임업계에서 일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고 올해 작업한 횟수는 단 한 번뿐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낙태죄라도 폐지되는 것을 보고 죽고 싶게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자괴감이 들어 죽고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은 나는 퀴어 여성으로서 양 진영에서 살해 협박을 하거나 사이버 불링을 하는 광경을 보며 제가 작년에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 괴로워서 지나치기 힘들어. 넥슨 및 여자 자른 회사들아, 내가 욕을 얼마나 더해야 나를 거를 거냐. 스카우 나도 안 가요. 페미니즘 사상 검증하지 않고 사상 검증 및 여자를 자른 적 없는 회사와만 일을 합니다. 그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요쪽이 여자들이 조금 더 능력이 있나 봐.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쪽에 있어서 여자들이 되게 많나 보네. 저쪽 분야에. 왜 방송 작가들도 여자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만. 그 캐릭터들 막 귀염 뽀짝하고 그런 거를 여자들이 되게 잘 그리나 보다. 그죠? 근데 왜 딱 그 직업 중에서도 여자들이 맡았을 때 잘하는 게 또 있고 남자가 했을 때 더 작업 그 잘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랑 만화랑은 또 다른 건가? 뭐 원피스 작가, 드래곤볼 작가, 세계에서 유명 슬램덩크 작가, 그 막 대단한 애니메이션 최고 고트들 작품들 보면 다 남자들이 작가던데. 그건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닌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나? 남자들도 잘한다.
근데 사상이 약간 페미 사상이고 그러면 남자랑 아무것도 관련이 안 되어야지 맞는 거긴 해. 진짜 자기 신념을 아예 내 삶에도 딱 그 응축시키려면은 남자랑 연결성 있는 뭐 아빠랑 나와의 관계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남자랑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사는 게 엄청 뻑뻑할 것 같아. 왜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식주의자다. 그러면은 채식도 어느 정도 단계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 채식 단계도 다 다를 텐데, 내가 알기로는. 그 여기 나오잖아, 이거. 그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동물성 모든 원료를 거부하는 단계가 이제 비건. 최고 존엄이지. 락토 베지테리언. 우유 정도는 먹는다. 우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의 젖에서 나온 거니까. 오보 베지테리언은 이제 계란 정도는 먹는다.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약간 무슨 그 전직 단계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채소와 우유와 계란을 먹는다. 베스코 베지테리언. 채소와 우유와 계란과 생선을 먹는다. 단계별로 있는 그런 느낌이네. 근데 이제 이런 좀 단순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참 뭐 좀 속된 말로 좀 꼴값 떤다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엄연히 또 이 사회, 이 세계관에도 그런 그 룰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페미도 좀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페미도 단계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페미니즘에 대한 단계. 페미니즘은 단계가 없는 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페미로 살려면은 남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르면 페미끼리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모여서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다 펜스를 치고 자기와 이렇게 같은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모아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법이랑은 다 모든 걸 이렇게 다 거부하고 거기 안에서만 어떤 법률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래 못 가지. 왜냐면은 어쨌건 번식을 못 하잖아. 자기들끼리 번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번식을 못 하잖아. 남자를 거부하는 거니까. 인공수정?
그러니까 어쨌건 남자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 돼. 정신 세계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남패미의 정자를 받아야지. 근데 남패미라는 게 존재해야 돼. 존재할 수가 있을까? 남패미라는 게 온전하게 여자가 돼 보지 않으면 여자의 마음은 모르잖아. 아무튼 이번 그 계기로 아마 이쪽 어깨에서 뭐 이런 모양이나 그런 것들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다 거르게 될 것 같긴 하네. 예. 그죠? 가끔 봬도 이제 남자랑 결혼한다 그랬으면 이제 그냥 놓아줘야지. 솔직히 사람이 태어나서 언행일치 돼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아무튼 이런 얘기는 별로 나한테 있어서는 별로 와닿지도 않는 얘기고. 이렇게 막 서로 또 갈라치고 또 싸우는 하나의 또 하나의 또 갈드컵이니까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페이미 얘기 그만해요. 머리 안 기르고 그냥 미용실에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빨리 머리 자라야 될 것 같긴 하네. 다음 주에 머리 잘라야지. 다음 생엔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태어나자. 페미 얘기 계속 안 해. 그만하자는데. 언제쯤 멈출래? 언제쯤 멈출래? 내가 괜히 저거 얘기했나 보다.
화제를 전환할게요. 그래, 다른 주제로 바꿔. 아, 좀 넘어갑시다.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오래가네 이게. 국제결혼 얘기도 결국은 남녀 갈라치기 같아 보니까. 국제결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여자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걸 약간 도태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내가 우리나라 여자는 거른다라는 거겐 그 둘 중에 하나겠지. 그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겠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우리나라에서 안 팔려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안 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많아서 국제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 나는 이제 저 일본 스시녀가 짱이다라는 발언은 안 했어. 그냥 그 뭐 발언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도가 안 해봤으니까, 안 사귀어봤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랑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한 거였던 것 같아. 보통의 남자들은 그렇지 않나? 다른 나라 여자랑 이어질 만한 게 있을까 과연?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궁금하다 뭐 이런 의미지. 일본에서 그 가가지고 그때 일본 가가지고 했던 그 뭐 야킹,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그런 거 싫어해.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다는 거 자체를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만드네 또 사람을. 아니, 그때 조금 왜 자꾸 이거는 억까야, 억까. 물론 내가 성공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 하락을 해서 한 거지 솔직히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맞아. 그때 폰 잃어버리고 진짜 고생 다 하고 날도 더운데 개고생했지. 예.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스시녀에 대한 어떤 열망과 그런 막 그런 게 있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왕이면 다른 나라 여자를 한번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나라를 고른다고 친다면 나는 일본 여자보다는 나는 차라리 우크라이나 여자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미국도 뭔가 나보다 더 똑똑할 것 같아. 미국 여자는 나보다 더 똑똑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 우크라이나 여자는 너보다 덜 똑똑할 것 같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미국 여자는 약간 좀 이제 너무 열려있는 마인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느끼고 그런 데서 많이 부딪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지. 아니 멍청하고 가슴 큰 여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억가가 심하네. 우크라이나 여자가 미국 여자보다 똑뭐 멍청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냥 저 우크라이나를
택한 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우크라이나는 돈 없고 이뻐서 좋냐고? 그게 그렇게 또 해석이 되나? 모르겠다. 뭐 나도 뭐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뭐 말을 못하겠다. 하, 넘어갑시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자기 다 취향인 거고 그런 거지. 뭐 남들한테 뭐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또 어? 그러냐 또. 자자자자 그만.